연수구 청학 노인복지관은 지난 24일 개관 14주년을 맞이해 청학 문화센터 1층 청학 아트홀에서 힐링 음악회 11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개최했습니다. 사전 공연 엄마야 누나야, 워싱턴 스퀘어 해금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연수구립 관악단과 연수구립 전통예술단의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회원 120명을 선착순 사전 접수받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어르신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청학 노인복지관장은 힐링 음악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음악으로 치유하고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